민족의 수건인 통일성업을 전문적으로 맡아보게 될 국토동일원이 정식 발족됐습니다. 이날 박 대통령은 동일원 개원식 유치를 통해서 국토동일원은 범국민적이며 조당적인 기구로서 우리의 민족적 수건인 동일의 그날이 오기까지 한마음 의도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, 우리가 한 그루의 과수나무를 가꿀 때 비록 지금 당장은 과일을 맛볼 수 없지만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성숙되면은 과일을 따먹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중지를 모아 긴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연구 추진하도록 당부했습니다. 제3회 세금의 날 기념식이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모범 납세자 가운데 절탑산업훈장에는 한국제지를 비롯해서 삼양식품 등의 업체가 표창을 받았습니다. 세금은 우리나라 살림 밑천입니다. 나라를 살찌게 하며 이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. 한국일보사 제정 제6회 한국신인체육상 시상식입니다. 최우수 신인으로 뽑힌 김현권, 조재학, 전현숙 등 이들 세 선수에게는 체육 장학증서가 전달됐으며, 이 자리에서 세 선수는 부단한 노력으로 체육 중흥의 밑거름이 돼서 이 영광을 값지게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걸스카우트 회관이 준공되었습니다. 이 걸스카우트 회관이 설립됨에 따라서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의 소녀들을 위한 사회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서 국제 청소년계에도 한국의 청소년 소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. 멕시코 피아니스트 호세칸 씨의 연주회 실황입니다. 이 연주회는 청중을 매혹시켰으며 터질듯이 메아리치는 청중의 갈채에 답해서 멕시코의 사랑스러운 곡 등을 연주해서 우리 마음속에 훈훈한 선율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.